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오늘은 2버포 번들만 가지고 레코딩 네. 진행의 무기. 저희가 사실 지난번에 2버포를 처음 리뷰를 할 때에는 스트리밍으로 진행을 그렇습니다. 했었어요. 네. 원정 씨와 함께 둘이서 그냥 뭐 되도 않는 그냥 많이 했죠. 얘기나 떠들면서 뭐 이상한 라이브 하고 막 이러면서 스트리밍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것도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까봐 저희가 혹시나. 카드는 나 달아드릴 테니까. 근데 그 뭐 아무런 영향가도 없는 방송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굳이 뭐 안 보셔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네. 그냥 스트리밍 하는데 써먹기 좋다, 그냥 요 정도 저희가 알아보기 위해서 했던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그때는 스트리밍만 하고 끝냈었는데, 오늘은 아예 좀 본격적으로 이렇게 녹음을 진행을 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했었던 만들어놨던 트랙 위에다가 오디오를 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봄사랑 벚꽃 말고 이거 저희가 저번에 미리 만들어놨던 프로젝트인데요. 네. 오늘 여기 위에다가 베이스, 기타, 보컬만 새로 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럼이랑 피아노는 그때 찍어놓은 걸로 가고요. 네. 기타부터, 네, 베이스부터 한번 쓱 해볼까요? 네, 베이스부터 쓱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베이스. 자, 베이스 녹음 가보겠습니다. 네. 충분히 잘 들어가네요. 네, 아니 이게 뭐 그냥 괜찮은데 그냥. 그러니까 뭐 사실 너무 기대를 안 해서 맞아요. 일 수도 있는데 기대를 하나도 안 해서 아예 뭐 녹음이 되겠어 이랬는데 뭐, 괜찮은데. 네, 아니 약간 선방한 느낌이에요. 선방한 느낌이요. 아니, 선방한 네, 선방한 느낌이에요. 느낌. 네. 이분 또 나를 또 이렇게 또 네. 잠시만요. 좀 개인을 많이 네, 더 들어가도 되겠어요. 같아요. 네네네. 아니 곧잘해 할 줄 알아. 그러네, 할 줄 안 해. 얘 일할 수 있네. 네, 가보겠습니다. 이건 뭐 214빨도 아닌 거잖아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우리 여기 번들 마이크인데 가볼게요. 요거는 저희가 뭐 굳이 저거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뭘 안 하는데요? 말은 해줘야 돼. 저희가 굳이 그 서브 트랙은 안 받고 그냥 기타 하나, 보컬 하나 그냥 이렇게 받아볼게요. 네. 보컬은 또 좀 크게 들어갈 것 같네요. 네. 일단 한번 체크 한번 해볼까요? 역류성 후드염 여러분들 조심하시고요. 그게. 나만 빼고 개인 어떻게 들어가는 한번 체크해볼까요? 네. 나만 빼고 나 사랑에 빠져 노래를 오케이 됐어요. 충분히 들어가네요. 네. 해볼게요. 나만 빼고 나 사랑에 빠져 노래를 부르고 꽃잎이 피어나는 남의 사랑 난 다른 싶어 한바탕 휩쓸고 지나가버릴 뭐야? 뭐 어떻게 부르는 거지? 네가 듣고 싶어 한바탕 휩쓸고 지나가버릴 사랑 벗고 말고. 근데 개인적으로 네. 이게 저만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저음은 이게 또 잘 들리지 않아요? 제 헤드셋에서만 그렇게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왜냐하면 이게 같은 저기 세팅 안에서 지금 받은 건데 뭐 물론 당연히 처음에 들어가는 컨버터 차이가 있겠지만 네. 지금 일단 모니터 상황에서는 이게 훨씬 더 좀 저음이 좀 더 시원하게 들리는 듯한 느낌이 좀 그렇군요. 있네요. 네, 한번 그러면은 드라이 모니터 해볼게요. 네. 나만 빼고 다 사랑에 빠져봐 노래를 부르고 꽃잎이 피어나는 앞에 살랑 난 다른 얘기가 듣고 싶어
싶어 한바탕 휩쓸고 지나가버린 온몸 사랑 벗고 말고. 아니 이게 노래도 그렇고 베이스 기타도 그렇고 이 노래에서도 그 저음 보컬 아 그 보컬에서도 저음 그리고 베이스 기타 저음도 굉장히 묵직하게 잘 들리네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하이가 별로 없어서 상대적으로 좀 먹먹하게 네네. 들리는 것도 있는데 저기 저거만 듣고 할게요. 드라이 말고 웨스로만 한번 듣고 끝낼게요. 모니터 해볼까요? 네. 나만 빼고 다 사랑에 빠져 봄 노래를 부르고 꽃잎이 피어나는 앞에 살랑 난 다른 얘기가 듣고 싶어 한바탕 휩쓸고 지나가버린 봄 사랑 벗고 말고. 네 여기서 보컬만 빼고 한번 MR로만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이번엔 보컬이랑 기타만 듣고 싶어 한바탕 휩쓸고 지나가버린 봄 사랑 벗고 말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제가 왜 좀 들어보자고 했냐면 소리가 살짝 뭉치긴 하네요. 맞아요. 그 좀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레코딩 뭐, 전용이 아니라고 했던 말이 네, 뭔지는 알겠어요. 네. 네. 근데 확실한 거는 그 왜 제가 보컬만 한번 빼보자고 했었냐면 그 이게 아무래도 좀 더 방송용에 좀 맞춰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뮤트를 해본 거였는데 네. 지금 뭐 그 음성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잘 녹음을 해주고 그렇습니다. 있고 그 반응성도 빠른데 그 이거를 이제 재생하고 다른 트랙들을 좀 들어봤을 때는 약간은 작업용은 살짝 아쉽긴 해요. 근데 하지만 맞아요. 이 가격에서 맞아요. 이걸 시작해볼 수 있다는 네, 거죠. 해볼 수 있다는 네. 건 되게 훌륭한 제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그 확실히 방금 전에 이제 들었을 때 좋게 말하면은 풍성하고 따뜻하고요. 나쁘게 말하면은 하이가 좀 없고 뭉치고 네. 그리고 어쨌든 그 해상도나 디테일 면에서는 분명히 떨어지는 게 있기는 있습니다. 우리가 뭐 기본으로 쓰는 뭐 214나 그 214에다가 우리가 맨날 물려 쓰는 듀엣이라든가 이런 거하고는 당연히 비교할 수조차 없는 영역이기는 한데 이제 그게 중요한 포인트는 32만 원에 스트리밍에다가 이런 기본 작업까지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그리고 딱 들었을 때 아이 뭐 후지네 솔직히 이런 느낌은 아니잖아요. 없어요. 그리고 아까 하이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들고 편집만 좀 믹스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면은 그런 약점들도 어느 정도는 충분히 잡아낼 수가 있다. 충분히 정리할 수가 네. 있다. 저는 이 가격이면 진짜 스트리밍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추천드립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패키지 좋네요. 네 그렇게 하고 뭐 사실 이걸로 뭐 우리가 이렇게 녹음하는 것보다 그냥 방송하시는 분들이 가져가셔갖고 이걸로 그냥 말하고 그, 헤드폰 끼고 그냥 이렇게 소통하고 어차피 그런 식으로 쓸 거잖아요. 맞아요. 방송용으로 일단 쓰기에는 정말 좋고요. 이런 기본 작업에도 뭐 아쉬운 부분은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얼마든지 활용 가능하다. 이 네. 정도까지 오늘 저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이버포 번들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기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하시는 분들이 주목하시면 좋을 제품입니다. 방구석 미션의 양상입니다. 레코딩 타임스.